에피소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할 거는 뭔가 그림을 먼저 하나 그릴 겁니다. 그림을 크로스 헤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그림에다가 몇 가지 코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그림 그리는 방식을 볼까요? 이렇게 Choose Sprite에서 위에 붓이 있죠? 요 페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페인트 영어로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나와요. 필 부분 있죠? 필은 채운다는 말입니다. 채우진 않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채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채울 때는 이런 표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웃라인은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테두리는 우리가 뭘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붓기 하니까 이게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선택하기 버튼 클릭한 다음에 아웃라인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어요. 이렇게 빨간색. 됐죠? 그리고 선의 두께도 있죠. 두께도 이렇게 일정하게 7 정도, 한5 정도 둘까요? 5 정도 한 다음에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Shift 키를 누르고 원을 그리면은 아예 아주 완전한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림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화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두께가 선 두께를 조금 더 키워볼까?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너무 두꺼운가?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조금 돌리죠. 이 정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크기도 조금 줄여볼까요? 이 정도 크기.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을 키우시면 이렇게 좀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끌어서 선택하기 버튼 누르고 끌어서 얘를 끌어야 돼요. 얘를 끌어서 중앙에 서로 딱 중앙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졌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요 직선을 선택을 하세요. 직선 선택한 다음에 수직으로 하나 꺼주고, 그죠? 그리고 수평으로도 하나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거기서 지우기 버튼. 이두 번째 얘가 지우기예요. 얘입니다. Erase라고 표현되어 있죠? Erase가 지우기란 뜻이에요. 클릭하신 다음에, 그럼 동그라미가 생겨요. 요 동그라미를 두고, 가운데다 두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지워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좀큰것 같아요. 그럼 전체 이렇게 선택하는 거 드래그 앤 선택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요 테두리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요만한 크기로 바뀌었네요. 선 두께도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주면 이렇게 됐나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끌어서 가운데에다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얘는 이름을 우리가 스프라이트, 지금 디폴트로 스프라이트 1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로스 헤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클로스 헤어. 이걸 가늠쇠라고 얘기를 해요. 가늠쇠, 조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죠. When clicked 얘예요. 얘를 끌어서 여기다 두고 그런 다음에 forever 컨트롤 버튼 누르고 컨트롤에서 forever 있죠? 얘가 포에버입니다. 얘를 그대로 끌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뭘 하라는 겁니다. 뭘 하느냐, 뭘할 것이냐면은 죄송해요, 발음 잘안 됐네. 자, 모션 버튼을 누르고 모션 버튼에 그다음에 Go to Random Position이라는 게 있어요. Go to Random 얘를 끌어서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랜덤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클릭하면은 랜덤하게 막 끊임없이 움직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만 빼겠습니다. Go to random position 하면은 뭔가 랜덤하게,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공놀이를 할때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정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랜덤이에요. 랜덤 포지션, 랜덤 포지션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보내려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보느냐 하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가게끔 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 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마우스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얘를 클릭을 넣고 클릭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얘가 따라다니게 되죠. 그죠? 마우스 포인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V로 좀 적혀 있네. 바이러스라고 적죠. 바이 앞에 대문자 VIRUS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를 선택한 다음에 when
컨트롤 이벤트 중에서 보시면은 이벤트예요. 이벤트 중에서 쭉 위에 있네. When this sprite clicked라고 하는 게 있죠. When this sprite clicked 적어놓을까요? 여기다가 어디 갔나요? When 여기 있죠. 여기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sprite가 클릭되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start sound screech. Screech라고 하는 사운드를 start 시작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Start sound 여기 있죠. 여기서 start sound 이 부분 있잖아요. 얘를 끌어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넣고 지금 현재 오션 웨이브가 돼 있어요. 오션 웨이브를 다른 사운드로 바꿔줄 겁니다. 그 방법은 이 사운드 탭 있죠? 위에 사운드 탭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있는 건 지우고 새로이 추저 사운드 있죠? 여기서 스크리치라고 하는 걸 찾아봅니다. 스크리치 여기 있죠? 얘입니다. 얘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너무 얘는 이만큼 지울게. 이것도 너무 길어요. 얘도 딜리트 좀 짧아요. 그죠? 좀 짧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수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 갔나요? 자, 다시 자, 스타트 사운드에다가 클릭하면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스크리치라는 게는 이제 보이시죠? 스크리치 맞습니다. 하고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 소리가 스크리치 소리가 나야 돼요? 났죠? 맞추기가 힘드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다른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다음 단계로 또 나갈 거예요.